보행성 폐렴은 미세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으로 인해 발생하며 특히 미취학 아동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폐렴 관련 응급실 방문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CDC는 밝혔습니다. 3월 31일에서 10월 5일까지 미 전역의 모든 연령대에서 보행성 폐렴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8월에 정점을 이루고 현재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보행성 폐렴 진단을 받은 2세에서 4세 아동의 비율이 1%에서 7.2%로 증가했습니다. 또한 5세에서 17세 사이 아동의 경우 진단 비율이 3.6%에서 7.4%로 증가했습니다. 보행성 폐렴은 미전역에서 매년 200만 명 이상 감염되며 다소 흔한 질병이지만 2세에서 4세 사이의 감염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.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보행성 폐렴은 가벼운 형태의 폐렴으로 비정형 폐렴이라고도 불립니다. 폐렴은 폐 감염으로 인해 환자가 침상에 누워야 하지만 보행성 폐렴을 앓은 사람은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걸어 다니며 일상생활을 할수 있습니다.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호흡기를 통해 이동하는 박테리아입니다. 다른 사람의 기침과 재채기에서 나오는 타액으로 인해 감염되며 학교, 기숙사, 요양원과 같은 혼잡한 환경을 통해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.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인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. 시카고 한 어린이 병원의 토드 플로린 박사는 일반적으로 이 유기체에 감염된 어린이가 2%에서 5%인데 지금은 10%에서 20%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2세에서 4세 연령대의 어린이가 훨씬 더 많이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. 보행성 폐렴은 일반적으로 피곤함, 발열, 두통, 기침, 목쓰림이 증상이나 5세 미만의 어린이는 설사, 재채기, 코막힘이나 콧물. 구토, 눈물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.